아무도 다치 않은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. 죽을대로 해다가 가는 거 아니었어? 아이 잘하고 왔지. 그 태훈이보다 더 지독한 상사를 만나고 배운 거야. 그렇지. 되게 똑똑한 사람이래. 거기가 됐잖아. 저는 뭐라 외국에 그거 군대 파병 나가. 뭐 원남은 그거. 아이 훈련 잘 받았어. 어. 전부 불쌍하게 생각했죠 그 당시. 응?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했겠어. 응? 그 승. 응? 다 컴퓨터 기술 다 배운 거 아니야. 응? 컴퓨터는 물로 하늘과 싹 배웠던 거죠. 어. 응? 그걸 어디서 사회에서 배워 지가. 그러니까. 응? 어디 가도 타줄 텐데. 구글어 죽었다 하고서 그냥 말 들은 거야 권이 그 앞에. 집에서는 안 되지. 안 되지. 집에서 학원에서도 안 된다.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라고. 여기 왔다가 저기 그거 타고 651호 타고 신도림 갔다 올라 그랬어. 누군지 아예 안 해도 돼. 오늘 안 가도 돼. 나갈 일 있으면. 아니 그리고 버스 값이 아까우니까 한 번 가면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세 번이잖아. 그래서 누군지나 상황 볼까 하고 일부러 이쪽에 와서 그걸 타려고 그랬지. 저쪽에 구멍역으로 가는 걸 타고 갔다가 거기 그러면 저기 651호 탈 수 있거든요. 한승으로. 근데 여기서 651호 타고 가잖아. 그럼 651호 못 타. 또 한 번 한승을 해야 돼.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랬다. 이제 계획이 망쳤네.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야. 아이, 진짜. 근데 내가 뭐 또 하나 갖고 나가냐? 6613인가 지나가는 거 보고 못 갔다니까? 뭐야, 신호등이 바뀌어서 밖에도 저렇게 치고 들어오면 큰 아주 대형 사고 난다고. 응?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저렇게 들어오잖아. 도너츠 가게 못 가봤나, 저기? 사람이 좀 그래, 성격이 좀 그래야지.